네, 안녕하세요. 이팜TV입니다. 오늘은 그 감자를 수확하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전부 다 기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 이거를 캐면은 일일이 담던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트랙터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감자 수확기를 달아가지고 트랙터를 운전하시는 분 포함 다섯 명에서 이 많은 면적을 다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가 이제 왔네요. 다들 인건비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특히 그 노지 재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기계화의 힘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인건비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기회값 이상 버실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그리고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한 망씩 톤백으로 한 망씩 한 망씩 내려놓고 하니까 정확히 여기 전체 수확량을 또 다 선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확하신 게 은선이에요? 네, 오늘은 은선이고 네, 내일부터는 은선이고 금선이고. 금선이고? 네. 금선 맛있더라고요. 먹어봤는데. 금선이 수미보다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농협하고 면사무소, 우리 기아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쪄서 같이 먹어봤는데 네. 뭐 식미 평가를 좀 하느라고 했는데 금선은 다 금선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금선은 100%더라고요. 제가 먹어봤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뭐 농업진흥청에서 한 거니까. 이게 지금 금선이랑 감자고 일부러 조그만 걸 했습니다. 뭐 외관은 뭐 똑같습니다. 연산하고. 아,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이게 안에도 역시 수분기가 자욱하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맛있다. 금선이 맛있네. 이거 진짜 해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진짜 수미보다 확실히 맛있네. 내가 볼 땐 이 맛은. 와, 여기가 다 지금 기계화로 하신 거죠 지금? 네,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해도 지금 인력을 6명 샀는데 저는 시감자기 때문에 네. 농가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니까. 아, 뭐 저렇게 않고는 사실은 인건비 주고 남는 그치, 게 없어요. 보니까 좀 몰랐는데 심을 때부터 몸을 하신 맛이에요 보니까. 네, 인건비가 요즘 네. 워낙 장난이 아니어서 네. 도저히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인건비를 최대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고. 여기 기계로 심는데 네. 두 사람 가지고 심었어요. 저까지 세 명. 아, 기계로 하셔가지고. 예. 이틀에 거쳐서 한 만 평 정도. 아, 만 평. 그렇게 심었고 캐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명, 저까지 다섯 명이서 지금 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만약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비닐을 씌울 것 같으면 네. 이걸 춘치고 비닐을 걷고 하는데 6명 정도가 필요해요. 네. 필지당 6명씩이 없어지면 4명, 6명이 세이브되면 60만원 정도 하루에 빠지는 거죠. 60만원씩 빼도 되는 거죠. 맞아요. 기계값 빼겠네요 진짜. 그렇죠.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보면 빼고도 남죠. 여기 춘치는 것도 다 기계로 하신 거죠? 네, 다 기계로. 기계로 하는데 감자 사이즈 안 빠지던데 보니까. 오래 가물어가지고 다른 데도 수미 하시는 분 만나려면 네. 당황하세요. 너무 자라가지고 오래. 네, 많이 가물어가지고. 저는 지금 물을 한 세 번 정도 댔고요. 다행히 네. 물을 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10마디 정도, 11마디 정도 올라갔을 때 라거킹을 네. 2회 정도. 아, 라거킹을 한번 네. 더 해주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워낙 가물다 보니까 네. 네. 20-20 비료를 계속 연면시도 했어요. 아, 20-20 비료를? 네, 아. 나갈 때마다. 아. 어, 좋은데? 아, 전부 엄청 나왔네, 그냥. 제가 심었던 것 같고. 어, 이건 맛있겠다. 좋은데? 끝까지 왔어요. 여기에 상토의 수분기가 맞으면은